정준 씨는 이재훈 씨하고 여행 메이트래요. 네. 이재훈 씨가 좀 피곤한 스타일이라고. 계속 버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얼마나 피곤한 분인가요? 여름 얘기 했나요? 출처는 또 기억이 나요. 이재훈 씨도 형인가요? 제가 형이고요. 형이고요. 네.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해봐요. 네, 재훈이가 네. 여행을 가면은 책에서 본 것부터 실제 지금 가장 트렌드하고 유행하는 것까지 진짜 많은 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체력이 진짜 좋아요. 잘 걸어다녀요.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7, 8시에 일어나서 씻고 바로 그냥 배낭 메고 막 다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재밌죠. 하는데 너무 걸어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진짜 열혈 여행자구나. 진짜 열혈 여행자. 어디 같이 여행 갔었어요? 유럽도 갔었고, 뭐 파리도 갔고, 뭐 바르셀로나도 갔고, 일본도 갔고. 둘이 좀 맞으니까 갔네.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걸로 많은 스트레스들이나 그런 좀, 걸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정도 걸으면 홍콩에서 한국에 도착했겠다라는 정도. 그 정도로. 그 정도 걸음 거리로 지금 다니니까. 엄청 걸었구나. 근데 진짜로 딱. 숙소에 들어오면 딱 씻고 진짜 골아떨어졌어요. 그리고 딱 칼같이 일어나서 또 걸어. 또 걷고 조식 다 챙겨 먹고 그런 스타일인가요? 네. 근데 배려심도 있어서 중간에 제가 좀 많이 지쳐하면 가끔 카페나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쉬면서 그 친구는 또 다음 행선지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. 재훈 씨가 여행 잘하는 거예요? 네. 근데 저도 갔다 오면은 남는 게 많더라고요. 홍콩 갔다 와서는 뭐 얻은 게 뭐 있어요? 홍콩? 홍콩은 구릉지대가 생각보다 많다? 아, 구릉지대가. 네. 그래, 그런 걸로. 나도 몰랐어요. 구릉지대가 생각보다 지금 많다? 지금 맛집이 너무 많잖아. 맛집에 맛집들이 구릉지대 위에 위치하고 있다? 구릉지대.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 언덕 빼기가. 생각보다. 다 언덕이죠. 네, 핫하다는 것들이. 대부분 그런 구릉지대. 구릉지대? 많다? 구릉지대구나. 구릉지대가 있다?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, 진짜? 네. 근데 진짜 되게 친한가 보다. 이게 여행을 막 가고 네, 뭐 이렇게. 이거 궁금해. 두 분 가면 방 한 방 자요, 방 따로 자봐요? 대부분 같이 한 방에 자요. 한 방에 잘 것 같아. 원래 한 방 쓰기는 진짜 친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항상 우리가 어떤 가능성. 가능성. 그래, 정말 불편해. 그래. 한방송 불편해. 거기서 여행이 생기네. 한방송은 불편해. 아니, 윤 씨. 우리는 그래, 여기는 청취자들은 그래도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아요? 왜냐면 한방송은 불편해. 그런 가능성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. 그러니까. 네. 아니, 비서지에서 생긴 일, 뭐 여행지 생긴 일. 그렇죠.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. 근데 진짜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거의 잠을 자거나. 재훈 씨 같은 사람들은 미리 한국에서 어디 가야 될 거 다 짜고 올 거예요. 네, 공부도 많이 하는 친구라. 그래서 그 A4 용지를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장 정도를 뽑아오죠. 아니요, 그냥 요즘 전문 사정 있어요. 그렇게 잘 돼요? 형 요즘 앱도 있고 다 있어요. 아, 그래? 형이 무슨 프린트를 뽑아온다 이거지? 잘 돼 있네.